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팽팽한 세포를 가지고 넘치는 기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젊음의 한계를 초월한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젊음 참 부러운데 반면에 낙하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직 철이 없고 육체는 끝없이 죄를 요구하고 육체는 끝없이 죄를 열망하고 사모하는데 죄의 사모함 자체가 마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의 결과의 뒤에는 항상 죽음이라고는 죄가 생산되는데 그런 죄를 생산하면서도 이 생산된 죄가 내 영혼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다가오는가에 대하여 그런 분별력이 적고 또 소용 안 달지라도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한없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속으로 딱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참 멋쟁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소년의 젊은이, 다윗 같은 젊은이 아주 멋지잖아요. 요셉 같은 젊은이 멋지잖아요. 다니엘 같은 젊은이 멋지잖아요. 근데 이런 멋진 매력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들로 성경에 그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된 사건을 보면 참으로 부럽다 싶어요. 부럽다 싶어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봤죠? 천국은 내가 이제 그 연희동인가 방언동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 내 앞에 나타난 이 환상 같이도 보이고 아니면 실제처럼도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늘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우냐 그냥 영광스럽다 그러면 영화롭다 이게 되는데 이번에 직분자 세미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하던 도중에 밝은 대낮처럼 눈앞에서 무엇이 펼쳐지는데
하얀 목화솜보다도 하얀, 양털보다도 하얀, 어떻게 하얗다고는 표현을 입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하얀 비단길인데, 비단길 그 많은 군중이 지나가는데 발자국 소리도 하나도 안 나. 야, 근데 그 많은 군중이 지나가는데 말 한마디가 없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말을 해. 전부 말을 뭘로 하느냐? 영어로 해. 그러니까 밖으로 들리질 않아. 다 말하는데. 그런데 제일 앞에 서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주님이 제일 앞에 서 계신데 얼굴은 안 보여. 그가 입은 옷자락이 어떻게 표현할까? 난 옷도 내가 옛날에 장사꾼 무역해 가면서 가죽옷부터 모직옷까지 다 한번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참 내가 안 다뤄본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입으로 형언이 아니지.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데 걸음은 걷는데 어떤 밑에서 큰 소리 없는 노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쭉 가요. 그만한 무리가 어떻게 발자국 소리도 말소리 한마디도 없는데 영적으로 들어오면 다 영으로 말해. 입은 다 모르는데 영으로 전부 말해. 그 말소리는 전부 다 용화롭도다, 감사하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채와 사망과 지옥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내 주여 영광 받으소서. 그래가 뭐 가. 그래가 뭐 가. 근데 걸어가는 그 모습이 똑같은 것 같은데 각 사람이 다 달라. 달라도 얼핏 보면 똑같은 건데 각 사람이 다 달라. 그래서 정말로 눈을 감았지만은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한번 봤어. 그랬더니 다른 모습이 왜 들란가 봤더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가치를 누가 매기지 않아. 그냥 가치가 드러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기도하면서 석전아 네가 만약에 오늘 죽어서 저 대열에 끼나면 어디쯤 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어. 주님 저는 이제 교회 시작했어요. 앞으로 다 마감진 다음에 주님이 아시고 결정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광이 영광이란 말은 영원히 새하지 않는 빛이라 그 말이야. 다시 영광. 다시 영광. 영원히 새하지 않는 빛인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야, 이 세상에서도 경쟁 사회인데 역지역적 생활도 경쟁 사회다. 이걸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지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와봐도 사람이 걸어갈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반듯이 보통 걸어가고 뒤따라 걸어가고 앞에 가서 걸어가고 해도 걸어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여기도 앞에 앉는 사람, 가운데 앉는 사람, 저 중간 앉는 사람, 뒤에 앉는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그 구름이 같은 비단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얼마나 질서 있게 걸어가는지 서로 부딪히질 않아. 그만한 사람이 걸어왔는데 얼마나 질서 있게. 그래서 주님, 이런 질서는 세상에서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그 뜻대로 살면 이와 같은 질서가 되느니라. 질서 파괴자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조금 앞에 갈 수도 있고 뒤 갈 수도 있지. 서열이 분명해. 서열이. 자, 여기서 요만큼 앞에 가는 사람과 요만큼 어깨 하나 뒤 가는 사람의 영광의 차이, 영광의 차이, 부유의 차이, 주님과 인정받는 차이가 지구를 다져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데, 인정의 그걸. 근데 그 서열이 다 아주 주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서열이 쫙하게 매겨져 있는 걸 보면서, 물론 내가 하늘나라도 여러 번 봤지만은 뭐 자기 집들을 통해서 멸류관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면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난하게 드러나거든. 그날의 영광을 만드는 것이 오늘의 신앙생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목회 시작할 때 목회 초년생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까불고 살면 안 되겠구나. 짧은 세상을 진하게 살아야 된다. 다 같이 짧은 세상을 주를 위해 진하게 살아야 된다. 자, 가장 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주님과 나와 관계 진한 것이 무엇일까? 시작! 예수 피. 피 흘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피 흘리도 주님을 사랑하리라. 가장 진한 사랑의 최고의 절정의 순교라 이 말이. 아, 멋지잖아. 이 영광이 영원하다. 영광이 영원하다. 우리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설날이 옵니다. 설날. 설날이 와요. 근데 설날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바뀌어요. 근데 이번 설날은 음력으로, 저 달을 기준으로 만든 이제 날짜요, 연월입니다.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만든 그런 연월이고요. 근데 농사를 짓고 기후 조정이나 모든 것들은 다 역시 달을 조정으로 만든 이것이 정확하게 맞죠. 근데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와, 지나간 해도 주님이 주시고 새해도 주님이 주시오. 그러면 지난 해와 오는 해를 주셨는데 내 인생이 없다면 세월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월이 있잖아요. 세월을 주실 까닭이 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최고의 보너스로, 최고의 기업으로 내게 주신 날들인데. 근데 왜 이런 날들이 제사를 지내야지 세상에서? 제사를.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그러면
이 제사, 제사라는 게 뭐냐? 죽은 자를 기리는 것인데, 죽은 자가 제사상을 놓고 차려놓으면 와서 먹는다는 거야. 이거 고지들 사람 지구에 한 사람도 없지. 근데 그걸 억지로 믿어. 아닌 줄 알면서 믿어. 진리는 절대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지어. 그럼 이 자체가 거짓말이 나타나잖아요. 죽었는데 두고 와도 되고 죽었는데 더 쉽게 말하자 그러면 자기 부모가 와서 실제 먹는다면 1년에 한 번 두 번 먹으면 벌써 굶어지고 버렸지. 매일 제사 지내야 되잖아. 왜? 와서 잡수시라고. 거짓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에 미친 유교 사상에 미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 제사 지내면 조상이 와서 먹어요 그랬더니, 아, 조상이 와서 먹긴 뭘 먹어. 그래요? 근데 무드로 제사 지내는데요. 그게 유교의 덕이요, 덕. 그래서 오는 거지. 그래요? 그럼 제사 안 지내, 안 먹는데 무드로 그렇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안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해서 과거에 불효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불효했던 걸 기억하면 무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응? 그 다음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손 밖으로 내어내야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부모가 자기를 기른 것을 눈 뜨고도 몰라서 부모를 학대하는 놈은 그 눈을 빼버려라. 성경은 그랬어.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어. 그래서 부모에게 최고의 공경이 뭘까? 살아계실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이보다 공경은 없지. 우리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게 보시는 그분의 딸이 이제 우리 아버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되는, 내 섹시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예.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집사람의 생각이 아버지가 나를 좋아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줄 때,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줄 때, 요때가 아버지를 전도할 때다. 그래서 서울이 있으면서 그렇게 시골을 노를 내려가면서 자기 시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돈도 환경도 조건도 다 쏟아 부어가면서 결국은 시아버지가 예수 믿었더니 그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어? 그렇지? 여러분이 결혼 세미나를 이제 이틀 할 텐데 여러분이 결혼 세미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한 20년은 성장할 걸.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지금 결혼 세미나 가이드가 거의 완성됐는데 한 20년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사람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철이 없어서 못 살아. 예를 들어보자.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가정의 가장 센터가 누굽니까? 가정의 센터가. 가정의 센터는 엄마라 이 말이에요. 가운데가 있어요. 항상 아버지도 묻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며느리가 시집 가면 변두리에 변방에 아웃코스에 있어야 되겠어. 센터에 있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야 센터에 가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중심이 되고 가정의 모체가 되고 남의 집 여자가 그 집 식구가 탁 돼서 그 집의 모든 뼛을 그 여자가 이끌어 나가느냐. 이거 못 배우면 항상 불화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이것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가정에 사랑받는 자가 되고 모든 가정식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집 주인이 시집가면 내가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 이걸 몰라서 못한다니까. 몇 가지 정리를 잘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잘 세미나를 할 텐데 내가 20년 성장해도 못 성장할 것을 이 결혼 세미나 두 타임에 해결한다. 그건 엄청난 재산이야. 엄청난 재산. 자,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 아웃코스에 있냐. 내가 왜 예수 안에서 뭐 때문에 내가 저 옆에서 빙빙 도냐.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란 말은 내 안에서 너희가 센터를 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너희 안에란 말은 말씀이 너희 안에 너를 지배하게 센터가 되게 하라.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육신이고 얼마나 살아? 얼마 못 살아? 얼마 못 살아? 응? 여러분 젊잖아. 나도 여러분의 세계를 1960년대, 70년대 지냈어. 1960년대, 70년대 지냈어. 그때는 온갖 고생이 많을 때, 가난이 한국을 지배할 때, 근데 너희가 사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이 나라를 일으켜 부강시켜야 된다는 큰 짐을 짊어지고 우리 세대는 살았는데 누들 세대는 전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그렇고 그저 성적으로 그저 지 맘대로 따라가고 그 깨끗한 순결 총각 처녀를 사정없이 때려부셔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우린 저주를 생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을 생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그 지경일까? 왜 그 지경일까? 철이 없어서. 우린 다 철이 없어도 지옥 가서는 안 돼. 지옥 안 가는 철은 들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네.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나 판단 한번 해봐. 자. 한 소년의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온 모든 사람 중에서 아주 엘리트 머리가 좋고 샤프고 이 바벨론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치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왕의 진미를 매기고 그들을 잘 길러서 그 좋은 머리를 나라를 위해 쓰게 하자. 이거 보면 바벨론 왕이 상당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포로로 잡혀가면 완전히 노예거든, 노예. 노예.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다니엘이 뽑혔어. 다니엘에게 지금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 뽑힌 자들에게 이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먹는 산의 진미, 최고의 맛있는 음식, 진미를 먹여라 그랬어. 그때 다니엘이 반기를 들여. 환관장의 반기를 들기는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채소를 먹겠다. 왕이 전혀 안 먹는 나는 채소를 먹겠다. 그리고 대담하게 거절이요.
아니 이제 청년 소년이 포로로 잡혀가도 제 무가지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데 완강한 거절을 한다 말이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하여 자기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그 왕의 신비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왕의 신비는 고기를 잡을 때 예, 피가 섞여야 고기가 연연히 맛이 있어서 피와 함께 섞여 먹어요. 근데 성경은 피 먹지 마라. 신약 사도행전에도 피 먹지 마라. 한번 읽어볼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이 우상의 제물이요. 자,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은 옛날에 개 잡을 때 항상 목매 달아 죽이잖아요. 왜 목매 달아 죽으면 피가 빠져요, 안 빠져요? 피가 더러웠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먹지 마라. 절대 피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피를 먹지 말라 했을까? 피는 피에 대한 특성이 분명히 있어. 어떤 자식이 애비처럼 무슨지 맞아. 저거 지애비 피 닮아서 저래. 무슨 말인 줄 알아? 피의 특성은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내 피 받아 마시오. 예수의 특성을 가져. 내 살을, 내 살을 받아 먹어. 나의 특성을 가지라 그 말이오. 이 우상의 제물을 이 피를 예를 들어서 안 먹기 위해서 나는 못 먹는다 그랬어.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왕의 진리를 아모니가 버티느냐? 두 번째 것은 성경의 율법에 먹으라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라는 고기가 있어. 이게 성경에 뭐 돼지고기가 그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런 것이 왕의 진리에서 나오니까 안 먹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 않겠다. 단호합니다. 단호해. 세 번째는 반드시 왕의 진미에는 바벨론의 신에게 살찌고 기름질 짐승을 잡아서 언제든지 신에게 바친 다음에 왕이 먹으니까 우상의 제물이다 이 말이오. 절대 먹지 않는다. 요 세 가지 때문에 감히 왕의 하사하는 진리를 거부한다. 아니 포로 주제에 그 목숨이 지금 왕 앞에 달리는 주제에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왕이 자기를 불러다가 감히 왕의 진미를 거절하냐? 목을 쳐도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왜?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했다. 작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 풍도 제사, 제사 음식,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거 안 하기로 뜻을 딱 정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시간 얼마나 하나님이 황홀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이 황홀하신 그 감동된 복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다니엘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더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 그래서 바벨론에 바로 총리 중에 총리에 대장 총리가 돼. 대장 총리. 다시 말해서 왕의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자가 됐는데 이방인 나라 사람이 왕의 실권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다스릴 때
그 밑에 있는 많은 총리들이 시기 질투가 생겨. 왜 시기 질투가 생기냐? 야, 죽은 죽고 히브리 놈 이스라엘 놈인데 어떻게 저놈이 와서 왕의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주무락주무락 하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놈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냐? 아래 총리가 돼가지고 우린 바벨론 사람인데 시기가 나. 그러니 그들이 모여서 흉계를 꾸미는데 무슨 흉계를 꾸미느냐? 자, 왕이요. 무슨 얘기냐?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결속되고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 되고 그리고 왕을 섬기는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만큼 충천하기 위하여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이 거의 경배하되 만약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절하지 않는 자는 섬기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풍물불에 집어넣는 그런 형벌로 다스려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아, 기특한 얘기구나. 왕을 중심으로 그렇지 왕을 신처럼 받들며 그렇지 왕을 섬기며 그렇지 그리고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바벨론이다. 그러면 해야 된다. 맞다 하고 왕이 손가락에 낀 어인을 팍 도장을 찍었다. 근데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도 매일 쉬지 않고 자기 나라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데 만약에 기도하는 날이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천천만큼도 어떤 동정의 의지를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근데 다니엘은 뻔히 그런 줄 알면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창문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요. 나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요. 그러니 그걸 보는 순간 꽉 잡아다 왕 앞에 섰어. 이님이 기도했다. 다니엘아 맞으냐? 맞습니다. 저는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으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처럼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으니 이 뜻은 죽어도 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멋쟁이로 보이겠어? 찌질한자로 보이겠어? 우리는 최소한도 하늘에서 볼 때 멋쟁이가 돼야 돼. 응? 그렇잖아요. 매력 있잖아 진짜. 아, 매력 있지 진짜. 매력 있지. 미안해. 어떤 자매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목사님은 멋쟁이입니다. 강한 카리스마 그리고 강한 추진력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알고 있는 세계관과 이 모든 지식들이 대단한데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봐도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너 잘못 봤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충청도 부유해서 배추 장사에 먹고 살 사람이야.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나를 쓰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랬지.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은 다음에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아래 총리들은 이제 이놈 새끼가 가장 미운 이놈이 이놈이 탐나도 이놈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놈이 이제는 없어져버리면 우리 세상이다 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사자굴로 가는 거야.
이 사자굴은 원래 그 시대에 죄인들을 잡아서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데, 사자가 그 사자굴에 떨어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서 밥으로 보고서 시작 밥으로 보지. 밥으로. 예. 갔다가 집어넣었어. 근데 사자들이 확 하고 뛰어 올라갔는데 입이 딱 봉합됐어. 떨어지면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사자들 입과 그거 뛰어 올라니까 입에 받쳐가지고 살짝 내려와가지고 바닥에서 사자들하고 놀고 있어 지금. 누가 못 먹게 했지? 사자의 어금니를 만드신 하나님이, 상자의 맹수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자의 밥을 보고도 못 먹게 하신 하나님. 네. 이제 가만히 왕이 생각하니까 풋대사 나의 충신 다니엘을 저 아래 저놈들이 죽여 없애고 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싶으니까 막 왕이 그걸 볼 때 속이 끓어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릴 수 없더냐. 다니엘아. 막 견딜 수가 없어 왕이 막.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그래 이제 아침 일찍 죽었거니 했지만은 그래도 왕이 다니엘에 대한 미련이, 사랑이, 그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살리지 못하더냐 하니까 왕이여 만세수나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야. 즉시 가서 다니엘을 끌어내라. 다니엘이 끌려 나왔어. 그 모험한 자들을 모아놓고 왕이 강하게 취조하시더니 저놈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 그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말아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만 나와 신령한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쓰신다는 사실, 꼭 힘을 주신다는 사실, 꼭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자기를 이 세상에 가둬놓지 마. 우리는 세상보다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너들 세계에 가둬놓지 마라 이 말이야. 가둬놓으면 안 된다. 너 이리 와봐. 봐, 너들 잘 들어. 지금 너 몇 살이냐? 21살이야. 혜진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생각은 갇히는 거야. 갇혀. 더 이상 다른 게 안 보여.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야. 아주. 근데 자기는 이게 만족해. 근데 누가 봐도 아주 좁은, 아주 적은, 지금 아주 적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자라는 방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쑥 빠져서 밖을 보면 그보다 100배 좋은 남자도 있고, 그보다 1000배 좋은 남자도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러고 내가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일을 만들 때다. 이 세상이 보여야 되는데 갇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해방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는가? 자, 우리는 내가 어디 갇혔는가를 잘 봐. 그럼 자기를 가둬놓으면 자기 생각은 그 이상의 다른 게 없는 거거든. 그 이상의. 그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도 나를 어디다 안 가둬. 내가 돈에다 가둔 것도 아니고, 명예에 가둔 것도 아니고, 혈육에 가둔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 가둔 것도 아니고, 내 목숨에 가둔 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나를 가둬놓지 않는다 이 말이오. 왜 안 가둬놓냐? 가둬놓지 말아야 자유하게 보고 듣고 자유하게 행동하고 자유하게 산다 이 말이오. 그냥 가둬놓으면, 근데 본인이 갇혀있으면서도 그것이 소망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한 줄 안다. 이게
마귀 역사 육신에 비례하는 것이기에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자 지금 중부동부 학생들이 뭐 물론 대학생도 그렇고 청년도 그러지만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누가 자기를 봐줘? 아무도 안 봐줘. 지 얼굴도 지가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막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이 밖에 나가면 그래도 내가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이 인정하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거요. 그러나 자기를 안 가두는 사람은 절대 밖에 사람 인식하지 않아. 나라는 존재의 자유를 원한다 이 말이야. 자유. 응? 근데 왜 가둬놓고 부자유한가 그 말이야. 꼭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응? 이런 바보짓이 세상에 어디 있어. 같이 갇혀 살지 말자. 가서 그런 게 우리가 갇혀 살지 말자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진리에 갇혔다면 우상의 재물 먹고 파멸밖에 없어 지금. 응?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아무리 잘 다스리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사자굴이 무서워서 만약에 기도가 중단됐다면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다니엘이라는 다니엘에서는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잘 봐. 우리는 세상에서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을 얻을 만큼 우리는 밖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응? 우리가 죄 안에 정욕 안에 갇혀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생각해봐. 응? 그러니까 이번 뭐 설날에도 나는 시골에 가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야, 응? 모이는 자리를 폐하지 마.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고 화가 나 바뀌는데 지나간 것은 주님 은혜로 지나갔고 세워준 것은 주님 은혜가 주셨으니 주님하고 세월을 같이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월의 주인과 같이 가야 되겠어요. 세월 속에 살다 죽을 세상과 같이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상의 짐을 먹어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되고 이건 집에 가서 우상의 짐을 안 줬어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멸망하나니 멸망하나니.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도 그래. 야 석전아 넌 말이오 예수 믿는다고 밤낮 두드려 맞고 말이오. 아니 뭐 제사 지내라면 지내지 가 졸으면 되지 푹 그러지 않고 두드려 맞고 아 제사하면 지금 먹으라면 그냥 먹지 못으로 그런 것도 안 먹고 그렇게 그냥 괜히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러고 사느냐 그 말이오. 너는 내가 왜 맞기까지 해가면서 안 먹는지를 몰라. 네가 뭐 시켜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갇혀 있으면 안 돼. 밖에 나오면 먹으면 죽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가 형제가 멸망하나니. 멸망하나니. 읽어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형제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서 멸망시키면 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지도자들에게 바로 아니 윤석준 목사가 우리 혜진이 데리고 가면서 우상의 재물이 있어. 주님 우상의 재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먹습니다. 주여 먹겠사오니 감사합니다. 아, 야 혜진아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래도 아 우리 목사님도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도 돼 하고 먹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렸을지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멸망시킨다는 거요. 절대로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거든. 제사에 갇히지 마라. 우상의 재물에 갇히지 마라. 이 명절이라는 데 갇히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생활과 날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하게 365일을 바라보여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하라 이 말입니다. 멋진 인생을 가져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렇지 못하면 응?
영혼의 때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답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치를 것인데, 우리는 지옥에 가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정하는가? 자, 지금 본문의 말에 우리 잘 들어. 마지막 말세에 관한 얘기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가로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 견디겠냐? 불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견디겠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절대 이런 절망적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응? 누가 빤히 알면서 이걸 허락하겠는가? 누가 빤히 알면서 이걸 허락하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인정에 매이지 마라. 자, 응? 정욕이 뭐라고 그랬지? 정욕? 응? 정욕. 정욕이 뭐라고 그랬지? 다 같이 따라서요. 첫째 인정. 둘째 애정. 셋째 감정. 자, 이것이 성경을 떠나면 인본주의야.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안 가? 응? 그렇게 제사하라는데 어떻게 안 해? 이게 다 인본주의. 3대 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욕. 응?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여버려서 내게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요. 여기 매인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걸 통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피의 사랑이다 이 말이요. 피의 사랑. 사랑. 이게 뭔 사랑이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구원. 어마어마한 사랑을 버리지 말고 하찮은 인정에 끌려 내 영혼을 지옥 보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안 된다. 응? 응? 어떻게 세세토록 부양 불물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견디겠는가 생각해봐. 응? 우리는 말로 들으니까 우리는 설마 그런가 싶지. 여기서는 사실로 믿어지지만은 그러나 밖에 나가면 희미해질 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안 된다. 내 영혼의 때 파멸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건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요. 아마 제사 문제 때문에 나만큼 고통당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야 아마.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뭐 100배 고통당하셨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저놈의 집구석 제사 안 한다고 쫄딱 망한다. 왜? 엄마 아빠가 싸우느라고 4년 넘도록 농사도 안 졌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했으면 농사를 못 짓거나 농민이 농사를 못 짓거나 집구석 망한다 소리가 맞지. 그들이 볼 때는 집구석이 망한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끝까지 이겨서 집구석에다 천국 가게 돼 있었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그런 승리가 없었으면 그런 죽음과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으면 매질과 고통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도 정말로 무릎 꿇지 않을 믿음이 없었으면 오늘 윤석준 목사가 돼 있겠는가? 안 돼 있어. 여러분의 세상 것도 세상에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겨야 큰 힘을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석준 목사가 큰 인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 가려고 했던 이것만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입니다.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여기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미안해. 믿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서 저 사람은 사막에 대놔도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 잘 믿고 그냥 굶어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멘하고 수다스러워도 이 사람 얘기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죽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이 별스럽게 우상 숭배 우상의 집을 먹기고 별짓다하게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개념하지 않는다. 나는 초월대에 나와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너를 지배할지언정 네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랬잖아. 우리들에게 가늠하지 마라, 행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가 뭐예요? 거기 그냥 갇히면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거거든. 여러분 이제 결혼 세미나에 어떤 것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결혼할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할 때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 너들은 아직 사랑이 뭔지 몰라. 아직 너들은 내가 포로로 갇혀있는지 자유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니까. 이거 모르면 가정 이룰 수 없어. 이뤄봤자 소용없어. 몇 조금 못 가고 파산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50% 이혼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정말로 배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리 말해도 그 눈은 내던지고 제 눈 가지고 사니까 항상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항상 갇혀서. 응?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난에 갇혀있고 응? 힘든 고통에 갇혀있고 에이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노력한들 뭐이 되겠는가 다 같은 것이 버뚜리겨서 뭐이 되겠는가 촌놈이 아 그만두자 하고 좌절하고 지금 시골소 땅이나 파먹었으면 지금 아마 시골소 다 구부라지고 집행이 집어 놓인 애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까지 도달해도 돼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이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는 땅 안에 육신 안에 좁은 생각에 꽉 나를 가둬놓고 그렇게도 나를 큰 나를 적은 나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은 나를 만들려고 큰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면 다 갇혀있어서 뭘 하나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갇히느냐 이게 자유한 것이냐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지. 여기 어떤 나에게 죄의 사슬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풀어지는 자유가 있느냐 이건 알 줄 알아야지. 알 줄 알아야지. 자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는 학생부터 대학생부터 40대 이상 장년이기까지 성적인 타락이 무섭게 타락이 아니라 파괴지 파괴. 그럼 파괴가 무섭게 일어나지. 그래서 그 파괴 뒤에 어떤 조지와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파멸이 있느냐 이 사실이 보이면 그럴 수 없는 거지.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야. 아야 보이는 사람은 시작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시작 자체를 안 해.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문제는 너희는 누가 지배하느냐? 주여 나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지배하여 이 땅에서 영육 간에 파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이 지배하여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짜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응? 귀신에게 경배하는 제사하는 자가 귀신에게 경배하고 그 더러운 제사의 음식을 먹는 자가
귀신에게 속해서 귀신 노릇밖에 더하고 있냐? 우리는 귀신 노릇 안 하려고 귀신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려고 제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상의 예물을 먹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 이름으로 내쫓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귀신과 경배하고 교제한다면 주님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한번 읽어봐. 베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건 애절한 마음이요. 응?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굴복하여 귀신의 꼬봉이 되고 귀신의 정말 앞집에가 되고 귀신이 끌고 다니는 하수인이 되어서 귀신이 하다는 대로는 절망적인 자가 되고 육신이 끌어지면 귀신과 함께 지옥 가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 주여 원치 아니하오니 나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자들과 이들을 어떻게 다룬다고 그랬어? 불과 타는 유황 불모대 집어넣어서 새도록 타오르는 연기가 끝이 없다고, 끝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가 성경에 말했지,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뭐냐? 주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만약 너희들에게 아주 멋진 애인이 있다고 자, 근데 니들이 볼 때 나이로나 연령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옳은 짓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내가 좋아서 그런데 뭘 그러냐 그래. 맞지? 좋아서 지옥 간다는데 누가 말리고 또 그거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성적인 타락이 되고 음욕이 되고 음란이 되고 음행이 되고 행음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것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했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던지고 미쳐있다. 이게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 간음과 우상숭배는 동격이라 그 말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절대로 벗어나야 된다. 목사님이 뭐 때문에 새내기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OTM 때 가지 마라. 응?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를 지켜주려고. 아멘. 결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네. 지켜주려고. 아멘. 지켜주려고 하는 거. 응? 오늘날 봐. 세상에서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 사원 하나를 재직하기 위해서 회식자리에 술 먹으러 데리고 가고 술 만땅 취하면 어느 놈이 데리고 와서 성을 강탈하는지 모를 만큼 이 정도로 세상이 악해져 있으니 누구를 믿겠느냐? 세상은 어느 것도 믿을 것이 없다. 오직 우리가 믿고 목숨을 걸고 맺길 보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냐? 그래서 성경에 뭐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쫓지 않냐? 아야 회식자리에 가지를 않아. 너 때문에 한다기도 나는 안 가는 거야. 그럼 회사에서 나가라, 나가면 그만이야. 왜? 지옥보다는 나가서 새로운 직장이 낫지. 굶어주고 나는 죄짓고 지옥 가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야. 우리는 빨가벗고 피를 먹어도 순국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확고부동한 뜻이 있는 사람 아멘합시다. 이 뜻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봐. 자,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간다. 누가? 우상숭배자, 짐승에게 경배한 자.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또다시 두 번째 다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단 말이 아니오.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뚝대야 밤이고 낮이고. 여기 12절에 뭐라고 하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딱 지키는 자는 죽어도 고통을 당해도 육체는 한없는 핍박이 올지라도 내 영혼의 때 비참한 절망적인 불과 타는
유황에는 가지 않는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 천국과 영생과 기쁨과 어마어마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때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핍박이 오고 별의별 유혹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벌써 세계관 속에서 이 유혹은 죄를 지켜 만들고 나를 멸망하게 만들고 지옥 보내는 마귀의 괴계라고 알려질 때 나는 두 번 다시 동의하지 않는다. 내게 손해가 와도 않는다. 매를 맞아도 않는다. 죽음이 와도 않는다. 이게 가지 알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 말이오. 알기 때문에 견딘다 이 말이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렇잖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사람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윤석준 목사가 무슨 매력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매력이 있겠나 생각. 아무 매력도 없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야. 우리 교인들 왜 제일이라고 하느냐? 나 때문에 제일이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정말로 여러분을 지옥 보내자려고 애타고 노력하고 생명을 다 쏟아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시켜서 오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는 성령이 멋쟁이시잖아. 근데 나보고 멋쟁이라면 어떡해요? 나는 그가 옷 입고 일하시는 그의 의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오.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오.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져 있나 살펴봐. 내가 시골에 갈 거냐 말 거냐 갇혀져 있어? 여러분 어디에 갇혀져 있나? 아,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그 여자 거기에 갇혀져 있어? 어떤 확실한 결혼관도 없이 그냥 갇혀져 있어? 무조건 좋아서? 우린 짐승이 아니야. 사람이야. 아멘해. 우린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거야. 사랑은 절대로 상처내지 않는 거야. 사랑은 절대로 보호하는 거야. 사랑은 절대로 책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체를 더럽히다가 전부 불태워받고 말았잖아. 우리가 정신 차릴 일이 뭐냐 그 말이오. 너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내게 지금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러고도 안 끊지, 안 내삐리지, 결단을 못하지. 왜? 속에 있는 귀신이 놔 두 가지 붙잡고 요 놈이 나가야 돼. 어떻게 하면 나가냐? 내가 끊어버리면 나가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 응? 여러분요, 우리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요. 그를 보호해서도 안 돼. 몰아내버려야 된다. 몰아내버려. 우리 멋진 인생 살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아, 응? 목사님이 나이 먹었잖아. 심한 지력의 부족. 어? 내가 이렇게 서서 한 시간을 내가 서서 설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내야 된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바꿔놔야 된다. 몰라서 저주로 가는 길을 알게 해서 가지 말게 해줘야 된다라고는 절실한 주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배신자가 되지 마라. 무관심한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에 지분자 세미나 간 청년들은 참된 복종이 얼마나 자유인가를 배웠잖아. 참된 복종이 얼마나 자유인가를 여러분의 세미나 한번 들어보라 이 말. 이번에 직분자 세미나가 뭘 말하는가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이오. 참된 복종은 이보다 자유가 질 수가 없다고 다 들었잖아. 응? 너희들은 정말로 참된 복종을 통해서 자유한 자가 되라 이 말이오. 참된 복종하니 죄 안 지니까 죄에서 자유, 병 안 들이니 건강에서 자유, 지옥 안 가니 지옥에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복종은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아, 그런 거야. 누가 나에게 10,000,000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야 너 가져라 그러면 에이 안 갖는다고 하겠어? 가서 가져오지? 그게 뭐냐? 자기 자유에 원하는 복종에 10,000,000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의의를 얻고 거룩함을 얻고 오늘 죽어도 죄를 이기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유한 복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모두 다 해가 바뀔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다른 데 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과거를 예수 피로 청산하고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자, 성령이여 내 신비에 기록하소서. 내가 말은 할 수 없으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 있어 소리치시옵시고 그 성령의 감동이 나를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들은 것 그대로 갇혀있는 거 회개하라. 내가 이번 설에 내가 시골 가야 된다 그 밤에 갇혀있지 마. 나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영혼이 필려 날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세월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지난 날을 감사하고 오늘 날을 감사히 받아야 된다. 우리는 주가 주신 세월을 엉뚱하게 보내지 말고 주가 주신 세월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주가 보낸 세월을 주가 쓰셨으니 감사함으로 지내 보내라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옵소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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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때냐 저주의 때냐 아버지 나의 인생이 아버지의 말씀에 자유한 자 그 말씀에 결박되어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한 자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당진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젊음의 때가 죄와 정욕에 갇혀 아버지 그것이 죄인지도 결박인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오늘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들은 대로 내가 진정 오는 해 가는 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새로 주어질 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결박당하는 그 은혜만 결박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전통과 이 세상은 문화와 이 세상은 유행과 이 세상의 상식이란 것이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고 진정 내가 죄와 정욕에 갇혀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놓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주님의 신령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이 세상 풍속 아버지 어떤 우상 숭배에 벗어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장악당하는 하나님에게 결박당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뜻이 어떤 뜻입니까? 나의 인생의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이 세상에 갇혀서 세상 안에서 물질에 아버지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신 뜻 이 세상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견음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고 제사를 이기고 이 모든 타락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떠한 것보다 큰 예수님의 사랑 주님과 나 사이의 신령한 뜻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여 우리 주님이 시간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강권하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의 세월 나의 인생이 그저 세상에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의 쾌락주의의 갇힌 채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나의 쾌락을 위해 아버지 물질의 정욕을 위해 아버지 나의 감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인생 아버지는 소모적인 인생 아버지 세상에 갇혀있는 인생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되는 인생 내가 살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힘도 내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을 것이냐 내가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탐심의 우상숭배니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내 정욕이고 내 문제이고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이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사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뜻 안에서 어떠한 겁박도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겁박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여 나의 목숨을 초월하여 나의 인생을 초월하여 끝인 뜻이 무엇인지 나의 목숨을 바칠 만한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은혜 밖에서 내가 내 인생을 소모하고 죄와 저주의 나의 인생을 넘겨놓은 채 막연하게 사는 인생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소식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내 인생에 아버지 뒤에 다가올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로 나를 장주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갖지 못합니까 이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에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갇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타락에 동조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육신이 주님과 멀어지도록 아버지 얽매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절 세상의 풍습 아버지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무엇이 도대체 나를 얽매게 만듭니까 이 세상의 관계가 세상의 유행이 아버지 명절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의미를 두면서 우상 숭배하게 정욕과 죄악에 가로지게 만드는 아버지 악한 마귀 격에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우리 모두가 말씀 들은 대로 나의 가치를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이 이 땅에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과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야 어려움이 아버지 물질과 육신의 곤고와 괴로움이 아버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세상의 방법이 맞다고 하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초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내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해볼 것 같고 당장 내 육신과 쾌락이 채워지지 않아 아버지 내 육신과 마음이 힘들지만 이것은 악한 바지 예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 이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고 아버지 절기를 이기고 명절에
아버지 악한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관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 안 하면 어떠나, 나는 이만큼만 하겠다, 중간에 서서 양보한 채 나는 할 만큼 했다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벗어남으로, 완전한 결박에서 벗어남으로, 더 큰 것, 영원한 것, 아버지 내가 알고 보고 책임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난해 또 오는 해를 아버지 명절이라고 아버지 우상 승배와 귀신에게 전하는 시간으로 삼는 동안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한 게 돌아가는 시간, 우리 아버님이 나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주님께 있음을, 내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 있음을, 주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사랑받았고 그 사랑만이 나의 최고의 감정이요 또 나에게 주신 천국의 소명,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안에서 탐심을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감정,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리라, 주님의 그 뜻을 함께 품고 찾아가리라 작정하여 이번 명절 아버지 세상은 주님을 도전하고 우상 숭배할 때 우리 모든 청년들은 모여 기도하며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음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스스로 증거하고 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은혜의 분량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모르는 것 말씀하신 주님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신령한 지식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갖자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죽이는 도적질하는 사단마귀 대결을 알고 보고 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능력 있는 청년들,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기회, 아버지 이 세상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내가 동참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다니엘이 아버지 수많은 이 세상의 겁박과 위험과 환난과 공고에 처했지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셨고 이로 인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이번 설명절 아버지 세상과 가족과 아버지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같이 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 나를 갇히게 만들어 나의 생각이 고작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죄짓고 정욕 채우는 것으로 만드는 이 사단마귀 경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피의 능력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 계신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우리를 자꾸만 과거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이 세상 안에 아버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만드는 이 모든 계기에 갇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휘어잡아 이 세상에 갇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세상 유행,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무지한의 부담스러운 말들, 또 고향에서 우상 숭배할 만한 수많은 환경들,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소극적인 마음으로 낙막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게 세상과 동조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계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세상의 결박, 우상 숭배의 결박, 정욕의 결박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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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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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아버지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이 갇힌 곳에서 벗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신령한 수준의 아버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내게 주신 육신의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배신자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가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 여기까지 강건하게 주님이 지켜주시사 그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우리 모두가 듣고 날마다 주님의 신령의 뜻으로 통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말씀에 동조하며 뜻에 동조하도록 끝까지 주님 순종할 마음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